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감 노옥희입니다. 교육일상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학기 개학과 함께 등교 수업 중심의 학사 운영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속에서도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가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감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는 방역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학습 결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가져올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맞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교육 일상 회복과 방역과 돌봄 등 학교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은 본 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을 합한 기정 예산 1조 8,506억 원보다 1,733억 원 늘어난 2조 2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의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추경 예산 재원은 보통 교부금 등 정부 이전 수입 1,678억 원, 자체 수입 55억 원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에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교육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2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느린 학습자 기초학력 보충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돌봄, 정서 등을 다중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 운영에 36억 원, 초등, 다등 영어 교재 지원 등에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학생과 확진 학생을 위한 초등 대체 학습 지원에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학교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학급 운영비를 급당 100만 원인 58억 원을 반영해 학생들의 정서, 심리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공동체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 지원 사업, 회복적 생활 연수 등에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학기 지역 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교통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해 전국 최초로 제3차 교육재난 지원금 147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급식비 집행잔액 67억 원을 활용한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오는 9월 중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방역과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 사전 검토 용역 등 학교 신증설 사업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사후 보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 전면 등교로 교육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방과 후 학교 수강비, 체험활동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역 강화와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1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면 등교에 따른 생활 방역과 급식실 방역 등 방역 통합 지원에 필요한 방역 자원 봉사자 1,869명 확대 배치를 위해 5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생, 교직원 1인당 마스크 100매를 지원하고 소독제, 칸막이 등 학교 방역 관리 지원을 위한 물품비 74억 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 방역과 선제적 유전자 증폭 검사 지원 등의 4억 원, 학교 도서관 책 소독기 등 비품 지원비 25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단순 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 운영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했고, 특히 원격 수업 시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중식비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를 대비해 학교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3억 원과 학교 폐쇄회로 TV를 추가 설치하고 교체하고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대응을 강화하고자 3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립유치원 무선망 304실 구축, 단설유치원 유아용 태블릿 PC 180대, 공사립 교원 노트북 280대 지원 등 유치원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과 원격수업용 놀이꾸러미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점제형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33억 원, 교과교실제 기자재 확충에 4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 패드와 충전함 지원에 116억 원, 교육용 노후 컴퓨터와 교원용 정보화 기기 교체 등에 5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촌 특성화고 통학 차량 지원, 낡은 실습실 개선, 고졸 취업 역량 강화에 52억 원을 편성했고, 이외에도 체험 중심 과학 교육을 지원하고자 지능형 과학실 기자재 구매 26억 원, 메이크 교육 지원 2억 원, 발명 영재 교육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스마트 교실과 인공지능 수업 지원에 16억 원, 온라인 튜터 지원 5억 원, 탄소 중립 환경 교육과 학교 텃밭, 생태학습장 조성 등에도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 요구를 반영해 5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모두 1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설 전개축에 5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실 구축 64억 원, 체육관 실내 청소와 벽면 보수 등 23억 원 등을 반영했고, 체육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20억 원, 2022년 전국체전 울산 경기장 배정학교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컴퓨터실 환경 개선에 45억 원, 자동컵 세척기 보급, 엄수기 교체, 보건실 현대화에 33억 원, 급식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과 급식실 현대화 등 4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화변기 교체 등 화장실 개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공간 개선, 교통안전 개선, 현장 밀착형 학교 현안 사업과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2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 교육원 공간 혁신 설계 용역비 등 시설 개선 23억 원을 반영했고, 지방채 전액 상환 528억 원을 편성해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면 등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구축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하루빨리 교육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학습 결손, 정서 심리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열린 학교가 지속되고 울산 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 울산 시민,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